술값 시비 끝에 손님을 숨지게 하고 시신을 유기한 인천의 노래주점 업주 허민우가 검찰에 송치됐습니다. 허 씨는 취재진들 앞에서 마스크를 벗고 유족들에게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. 유승열 기자의 보도입니다. 점퍼에 반바지, 슬리퍼 차림으로 모습을 드러낸 인천의 노래주점 업주 허민우. 허 씨는 마스크를 벗어달라는 취재진의 요구에 마스크를 벗고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. 정말 죄송합니다. 앞으로 절대 싸우지 않겠습니다. 욱하지도 않겠습니다. 죄송합니다. 허 씨는 또 40대 손님 A 씨의 시신을 유기한 곳에 4번 찾아갔다며 유족들에게 사죄했습니다. 유기한 쪽에 가서 말입니다. 4번 정도 가서 그냥 술도 2번 따라놓고 그냥 그렇게 했었습니다. 죄송합니다. 경찰은 추가 조사를 통해 허 씨가 A 씨를 살해한 시각을 A 씨가 112 신고를 끝낸 직후인 지난달 22일 오전 2시 6분으로 특정했습니다. 허 씨는 과거 인천 지역 폭력 조직에 몸담았던 조직원이었지만 경찰의 관리 명단에는 빠져 있었습니다. 또 2019년 2월 폭력 조직 활동으로 기소돼 보호관찰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뒤 집행유예 기간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. 법무부 소속 보호관찰소에선 보호관찰 대상인 허 씨를 상대로 지난해 6차례 출석 지도 등을 했지만 올해는 코로나19 탓에 전화 지도만 8차례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. 법무부는 조직폭력사범과 강력사범의 경우 대면 지도감독을 강화해 관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OBS 뉴스 유승열입니다.